아이쥬! 밤에 왜 이렇게 추운가 했더니 대문이 열려 있었구만. 여보, 요즘 며칠째 문이 스스로 열려요. 아무래도 우리 집 문이 오래돼서 고장났나 봐. 그러게. 문이 왜 스스로 열려? 무서워. 아빠 빨리 문을 수리하던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? 아, 그래요. 아 진짜. 아, 아빠 내가 귀여워서 도둑이 제 집에 들어와서 저희 집엔 좋은 물건이 없는 흙수저 집안이잖아요. 그래서 훔쳐갈 게 없어서 저를 납치하면 어떡해요? 빨리 고쳐주세요. 어 그래 진정해. 그럼 어쩔 수 없지. 문을 새로 바꿔야겠구만. 좀 기다리고 있어봐. 잠시 후. 이번에 아주 튼튼한 문을 아빠가 사왔다. 이걸로 교체하자구나. 진짜 튼튼해 보이네. 왜 이 정도면 도둑 걱정은 없겠어요. 새로운 문화 잘 부탁해. 그러면은 내가 이 문 좀 이렇게 교체하고 올게. 그래요. 저는 아침밥 빨리 준비할 테니까 빨리 다녀오세요. 자, 교체해볼까? 여기다가 자물쇠를 딱 걸어주고. 야, 튼튼하네 이거. 이제 여기 뒷문을 좀 달아줘야겠지. 뒷문도 이렇게 든든하게 턱. 아유 좋다. 깔끔하네. 아주 튼튼한 문이야. 어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. 자 이제 우리 가족 열쇠는 바로 이제 이게 되었다. 짜잔. 이제 이 키가 없으면은 우리 집에 절대 못 들어와. 어이 난 밥이나 먹어야지. 냠냠냠냠냠. 여보도 밥이나 먹어. 나 오늘 회사 좀 늦은 것 같아서 밥은 안 먹고 갈게. 요리야 여기 키 받고 있어. 난 갈게. 갔다 와. 안녕하세요. 와 이게 우리 새로운 키구나. 잘 부탁해 잘 부탁해.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. 뭐야 갑자기 발밑이 미끄러운데? 와 아빠! 리아야 그 키를 먹으면 어떡해. 빨리 뱉어. 그게 어떻게 입에 들어가? 입이 그렇게 크세요? 괜찮아요. 어차피 제 엉덩이로 다시 나올 거니까요. 더러워. 일단 키를 새로 만들 때까지는 며칠이 걸릴 테니까 만들 때까지는 니네 둘 다 집 문 잠그지 마. 잠기면 아주 큰일 나니까. 응? 아유 알았어요. 오빠 이제 그만 먹어. 학교 갈 시간이야. 맛있던 반찬으로 키까지 먹을 줄이야. 맛있는데 맛있는데. 아유 빨리 학교 갔다 와. 다녀오겠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빨래 다 널었다. 어휴 문이 닫힐까봐 겁이 나네. 문이 닫히면 집에 못 들어오는 거잖아. 어머어머 저 아주머니 저 사람이랑 바람 핀 거였어? 이 드라마 완전 막장 드라마네. 아이, 그나저나 이제 슬슬 아이들이 학교에서 올 시간이네. 이게 무슨 소리야? 어? 비 오는 소리잖아. 빨리 빨래를 걷어야겠어. 비가 엄청 많이 오잖아. 빨리 빨래를 걷어야지. 뭐야? 문이 잠겼잖아! 뭐야? 앞문도 잠겼잖아! 이걸 어쩌나? 문 따는 업체에 전화라도 해야 되는데 휴대폰도 안에 있고 지갑도 저 안에 있고 이걸 어쩐담? 애들 온다. 비가 엄청 오네. 엄마 왜 여기 계세요? 엄마 왜 밖에 계세요? 아니 엄마가 잠깐 나왔는데 바람이 불어서 문이 닫혔나봐. 아니 엄마는 정말 덜렁댄다니까. 집에 어떻게 들어갔지?
엄마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. 우리 집에 환풍구가 있는데 거길로 들어가 보자. 너희들은 작아서 들어갈 수 있을 거야. 리아야, 잘 돼가? 응? 엄마 잠시만요. 아, 잘 좀 해봐. 엄마 아무래도 막힌 것 같아요. 아니 뭐 어떻게 좀 해봐. 아우. 잠시 후. 아니 리아야 멀었어? 잠깐만요. 빨리, 나 머리 아파. 다 왔어요. 다 왔어요. 갑자기 엉덩이에서 신호가. 엄마 어떻게 들어가요? 아까 너무 더서 머리 피드로 머리 고정해 놓은 거 다 풀렸어. 오, 굿 아이디어. 머리핀이나 뾰족한 걸로 자물쇠를 푸는 거야. 그래. 왜 엄마가 이런 거 완전 고수거든. 그래 이 핀으로 여긴가? 여기? 느낌이 여기다. 아! 어떡해! 핀이 다 부러졌네. 어떡하지? 비도 그쳤고, 그냥 엄마가 공중 전화 좀 갔다 올게. 문 열어주는 업체가 있거든. 그쪽에 전화해야겠다. 아유, 돈 아까워라. 어쩔 수 없지 뭐. 오빠가 키를 먹지만 알았어도. 에휴.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. 키 아저씨 금방 오신대. 갑자기 배가. 배 아파. 엄마 저 화장실이 너무 급해요. 아야 안돼 리아야, 조금만 참아. 금방 오실 거야. 나 못 참아. 어떡하지. 이게 무슨 냄새야. 냄새나. 나 방귀를 뀌었어. 나 그냥 못 참겠어. 그냥 싸야겠어. 안돼 리아야. 엄마 키를 찾았어요. 여기 있어요. 진짜 더러워. 진짜 댕달아와. 요르르, 네가 선택받은 엑스칼리버의 주인이 되어보겠어? 네가 뽑아줬으면 좋겠어. 그래 리아야, 요르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자. 비도 맞았고 리아는 똥도 쌌고. 예스. 네. 넌 뭐가 그렇게 신나니? 예스. 우리 집 앞에 누가 이렇게 똥을 푸짐하게 싼 거야? 개가 쌌나? 여보 나왔어. 얘들아. 여보 우리 씻고 있어. 금방 갈게. 그래? 베라 아이스크림 사왔는데 나 먼저 먹어야겠네. 이야 민트 초코가 역시 최고라니까. 아 근데 깜빡하고 일회용 숟가락을 안 갖고 왔잖아. 아이 뭐야 이거 오늘 맞는 새끼네. 이거 이걸로 조금만 맛볼까? 맛있다. 여보. 지금 뭐해요? 그 키로 아이스크림 퍼먹으면 안 되는데. 왜 오늘 맞는 거 깨끗해. 역시 아빠는 정말 맛을 아신다니까. 내 똥이랑 같이 먹으면 두 배로 맛있다는 걸 아시는 거지. 그게 무슨 말인데? 그거 리아가. 그걸 왜 지금 말해? 아 진짜 더러워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삥.
안녕.